안녕하세요. 토끼예요. 토끼 오늘 소래산 왔어요. 매번 부천 쪽에서 올라오다가 오늘은 인천으로 넘어왔어요. 새로운 길이니까 한번 가볼게요. 안녕. 계속 계단이에요. 아이고, 힘들다. 멈춰야겠네. 정상이에요. 오늘 날씨가 무지 더울 건가 봐요. 전망이 안 보여. 다음엔 다시 새벽에 일찍 오는 걸로. 배터리가 없어요. 방송, 유튜브 방송 듣느라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아졌어. 짠, 아무것도 안 보여요.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. 배터리 없어서 파산할 거예요. 다음 영상은 먹방으로 갑니다. 안녕. 내려가는 중입니다. 내려갈 때는 훨씬 더 쉬울 것 같지만 사실 산행할 때는 내려갈 때가 가장 중요해요. 왜냐하면 잘못 내려가면 다쳐요. 미끄러질 수도 있고. 왜냐하면 정상에 가서 이미 기뻐하고 왔잖아요, 마음껏. 그렇기 때문에
살짝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어요. 근데 이렇게 계단 많은 건 정말 힘들어요. 사진 마음껏 찍으라고 고프로 사준다고 했잖아요. 고프로 사주기로 하신 분? 영상 보면 알죠? 핸드폰 촬영 힘들어. 빨리 사줘. 강제 아니에요. 사준다고 했어. 사람들이 또 올라오고 내려가고. 이러면 영상을 못 찍어요. 등산모자에 고프로 끼고 산에 올라가고 싶다. 이번 주 제주도 가는데 한라산 가자고 해서 제주도 안 가고 싶어. 지난번에 겨울에 한라산 윗세우론까지 갔다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못 가고 그냥 왔거든요. 영실에서 윗세우론까지 갔었는데 죽을 뻔했어요. 근데 이렇게 더운데 한라산 가지. 충격입니다. 차를 한라산으로 가거든 저는 중간에 내려서 도망갈 거예요. 난 바다만 보고 싶어. 보이죠? 순전 계단이에요. 이렇게 떠들면서 갈 수 있는 것도 행복이라니까요. 사람들 많이 오면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. 너무 예쁘죠? 산이 이래서 좋아요. 짠. 역시 내려올 때는 헐떡거림이 없어. 배터리가 얼마 없어요. 속상하네. 또 사람 오니까 영상 끌게요. 이제 소래산 하산하고 먹방 계속 먹을게요.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